맛있는 인생, 맛집의 조건. 자고로 맛집은 골목에 숨어있기 마련이죠. 은둔 식당을 찾아간 곳은 충남 보령의 오천항. 여기다. 골목으로 쭉 들어가시고요. 얼마 가지 않아 식당이 보입니다. 잠시만요. 문이 없네요. 그리고 이어진 난관. 저봐. 그렇죠. 이게 바로 골목의 조건이죠. 여기. 보령 5천면 69년 전통 맛집. 외관은 일단 합격. 오랜 시간으로 들어가는 시간의 문턱을 넘으면 묵직한 세월의 흔적이 식당 곳곳에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삶이 녹아들고 사람의 이야기가 마음을 이끄는 곳. 머리가 희끗한 사장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 원래 90이라 90. 90이요? 오늘 아주 제대로 찾아온 것 같죠? 그렇게 안 보이세요? 그럼 얼마나 보이나? 한 60 후반에서 그 정도? 미친놈아. 뭐라고요? 미친놈이다. 나 욕쟁이요. 욕쟁이세요? 그럼 오래 사다 보니 욕도 해. 이러다 귀에 피나는 거 아닌가요? 한 200살 살아야지. 건강의 비결이 뭐예요? 남 흉 안 보고 네. 다른 말만 하면. 장수의 비결은 바르게 살기. 이 미친놈아. 촬영 시작한 지 벌써 4시간째. 점심시간은 이미 훌쩍 지났는데 어째 손님이 오질 않는데요? 비가 내리는 날씨 탓일까요? 이게 속수여, 속수여. 자네는 이런 거 보고 뭐 하실 거예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마치 빗소리처럼 들리는 소머리 수육 천골. 어머니, 이건 근데 왜 갖고 오신 거예요? 아니, 한다 뭐. 응. 그래, 해. 손님 오면 찍으면 되는데. 손님은 목을 했다니까. 사람은 아주 막 벅적거리지. 아, 정신 없더라니까. 그리고 목을 했다니까. 안 되나, 그러면? 응. 이 온종 매일 찍어가면 되는 거 아니라? 아니, 안 되거든라, 하지 말고. 아니요. 촬영해야 돼, 언니. 되거든, 하고. 차례를 해줄 테니까. 기다려. 이따가는 없어. 뭘 좋아할지 몰라 미리 다 준비했다오. 내가 준비성 하나는 아주 철저해. 담백한 소육수 전골에 매콤한 간자미 회무침. 기운 팔팔, 장어구이까지. 진수성찬이네요. 여보세요. 우리 집 알지? 면장님 모시고 가. 면장님 오늘 바쁘세요. 그러면 체조사라도 나와. 몇 사람 올래? 그럼 혼자라도 와요, 그러면. 오늘이 안 오면 나 삐져. 나 삐졌어. 어머님하고 저하고 먹어야겠네. 가만히 있어. 내 손님 또 하나 부를게. 유선 전화기와 전화번호부를 꺼내시는데요. 전화번호부 오랜만에 보네요. 이게 전화번호 옛날 거예요. 요즘에는 핸드폰 번호도 적혀있구나. 그렇지. 여보세요? 아줌마랑 아저씨랑 우리 집에 좀 와. 할아버지가 아프다고? 아파서 그리고 우리 집 모은다고? 안 오신대? 그럼 우리 둘이만 먹어. 뜻하지 않게 둘이서 먹어요. 왜 수육을 이렇게 전골처럼 하는 거예요? 이래 뭐가 있을 건 뜨끈하고 좋잖아. 소혀 수육을 김치에 싸서. 이 벌려. 먹을만하지. 맛있어. 이 김치가. 이게 3년 먹은 김치야. 적당히 시큼하고, 적당히 매콤하고. 기력이 떨어졌을 때 이게 딱이야. 이 딱 벌려.
힘이 불끈 솟는 장어야. 아, 입 벌려. 겉절이가 되게 향이 좋고 이 장어가 되게 또 부드러워요. 이거 간개비도 이거 오천 바다에서 나오는 간개비. 입맛 없을 때는 이게 딱이야. 입 벌려요? 입 벌려. 입 벌려. 죄송합니다. 혼자 와가지고 홍기하네. 네. 아우, 맛있다. 드디어 손님? 안녕하세요. 면사무소 직원입니다. 할머니 삐치신 거 아니죠? 저기도 맛있는데. 뭐요? 냉면이 맛있어. 여기 원래 냉면 맛집이에요. 주인공은 원래 나중에 등장하는 법이죠. 어르신, 냉면 좀 먹으러 왔어요. 아, 어서 와요. 네. 맛있게 해드릴게요. 먼저 면을 준비하시는데요. 사실 예전엔 손수 면을 뽑아 냉면을 만드셨대요. 죽기 사기 영감하고 내하고 여기서 막 돌렸어. 돌리고 손님 오면 이래 빼가지고 해주고 잘라가지고. 비록 면을 만드는 방식은 옛날과 다르지만 맛과 정성만큼은 변하지 않았답니다. 여기에 고명도 빠질 수 없죠. 채썬 오이에 달걀 지단도 수북하게 더합니다. 그리고 소고기야, 소고기. 소고기. 참기름, 식초, 고추장, 참깨. 소고기 먹나? 네. 냉면에 뜨거운 소머리 고기를 넣고 국물도 몇 국자 빙 두릅니다. 잠시만, 근데 이거 찰 냉자를 쓰는 냉면 맞나요? 왜 육수가 안 들어가요? 이게 육수잖아. 아, 돌대가리야. 여름에는 이거 얼음을 얼굽는다 이거요. 어. 겨울에는 이거 뜨신 거 준다 이거요. 갖다 줘라. 아, 제가 갖다 줘요? 그래요. 소수육에 간자미 무침에 장어구이까지 실컷 먹었는데 아, 밥값은 해야죠. 할머니표 소머리 냉면, 아니 온면. 더 맛있게 먹는 법 배우고 가실게요. 병어와 굴을 넣어 무친 매콤한 초무집을 더하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국수 맛을 느낄 수 있답니다. 이제 그만 맛볼 시간. 한 입 먹고 가시게요. 경기증 날 것 같으니까 맛 좀 알려주세요. 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별미예요, 별미. 어, 어때요? 따뜻한 냉면? 의외로 맛있어요. 아무튼 감칠맛 나고 깊고. 오늘 생일인 건가요?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엄청 고소하네 이거? 고실고실하지. 응. 근데 옷에 평시 일을 안 해줘. 새로운 말이야 일이 하나 안 하지. 이게 무슨 식인데요? 이게 옛날 평양식이라. 옛날 평양식. 옛날 평양식? 어머니 고향이 그러면은? 이북 평양이 그러잖아. 평양. 이북 음식 이렇게 만나. 먹먹한 그리움을 담아 만드는 고향의 맛. 한 그릇은 작은 위로가 되어준답니다. 음식 만드실 때 고향 생각 많이 나시겠어요? 말할 수 없지. 뭐가 제일 그리워요? 뭐든지 우리야, 뭐든지. 뭐든지? 아흔이 되어도 쉽게 잊히지 않는 지난날의 기억. 고향 잃은 서름, 무서운 가난은 어제일처럼 선명한데요. 우는 거랑 눈물을 못 오면 저 가이 돼도 못 이를 것 같아. 지금 조용할 때 이제 생각해보면 그 시절을 내가 어여 넘겨왔나 하지만 어떡해. 군대 갔다 와가지고 몸이 편찮으니까 딴 일을 못하지. 그쵸. 이 다리가 전부 썩어가지고 걸음도 못 걸었는데 그래도 보니 내가 벌을 먹고 살아야지 어떡해. 1945년 광복쯤 월남에 6.25 전쟁까지 온몸으로 겪은 할머니. 삶은 참으로 힘들고 고달팠답니다. 뱃일부터 포장마차, 떡장사까지 아픈 남편과 삼남매를 위해 온갖 일을 닥치는 대로 했지만 어려움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죠. 그럼 맨날 병원에는 가야지. 아들 뭐 학비 대야지, 먹여야지, 침체 줘야지.
배 타고 댕기면 장사를 하면서 이틀 굶고 나니까 막 그것도 보인 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그 옆에 수포에 여름인데 7월이잖아 밥이 며칠 된지 시커멓게 썩어가지고 머리카락 끝으로 나왔더라고. 이래 보니까 그걸 막 훅 닦아보고 내가 막 먹었어. 먹으니까 그 지인 여자가 난리나. 내가 만약에 죽거나 뭔 일 있으면 저들 고소 다 한다고 난리가 났어. 그러기는 말게나 그걸 씻고 먹고 나니까 눈이 뜨이더라니까. 그리고 손님 먹다 남은 밥으로 뜨신 물에 씻어보고 그거 먹고 안 버리고 먹고. 힘겹게 모은 돈으로 창고였던 집을 얻어 장사를 시작한 것이 어느덧 70여 년을 바라보는데요. 온갖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긴 세월을 버틸 수 있었던 건 단골 손님들 덕분이죠. 안녕하세요. 단골 강아지 별이도 왔어용. 마치 별이의 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뽀얀 소머리 국밥. 맛있게 드세요. 허기진 배를 채워주고 허한 속을 달래주는 국밥 한 그릇.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국물 한 술마다 가득 서려 있습니다. 이 국밥 괜찮아? 시원해. 시원해요? 할아버지, 뜨거운 국물이 어떻게 시원하다는 거예요? 별이님이 국밥 한 그릇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손님인데, 또 만약에 내가 딴 데 저곳에 가면 날 반갑다 인사할 거 아니다. 안 그래? 그죠. 그럼요. 길에서 만나면 욕쟁이 할머니 하고 인사해야죠. 별이에게 국 한 그릇을 선뜻 내어준 것도 모자라 즉석 밥과 빵까지. 영감님, 빵하고 그거 가져가면 맛있게 잡사잉? 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대박 가져갈래? 갖다 줄게. 어? 제가? 할아버지, 이거 강아지 밥이래요. 놔드릴까요? 아우, 나 오늘 뜨거운데 시원한 게 뭔지 알았다. 할머니, 많이 파시고 또 올게요. 저희 촬영 다 끝났어요. 예. 언제까지 장사하고 싶으세요? 죽을 때까지. 200살까지? 200살까지. 오래도록 맛보고 싶은 할머니의 소머리 냉면. 할머니, 2132년에 다시 올게요.